꽤 400몇 번? 1등 정도 하면? 그 당시에는 네. 파워드라이브로 중국 선수들을 물리쳤고 네. 스웨덴 선수들을 다 유럽 선수들 물리쳤으니까 나름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. 그 핵심 기술이 포인트 드라이브. 예.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감히 기계가 측정을 못했죠, 제 드라이브는. 속도가 안 나왔어요? 아니, 측정을 못할 정도로 공이 빠르고 강하고 회전이 많이 돌기 때문에 네. 전부 다 굉장히 로우로 나왔어요. 왜냐면 그걸 측정을 못했다라는 거. 근데 저는 그때 올림픽 당시에 포핸드 드라이브 공격률이 88%가 나왔어요. 누가 알려주셨죠, 그걸? 아, 그걸 우리 존경하는 우리. 그러니까요. 네, 파워드라이브의 원조. 그럼 여기서 네. 배우신 거지. 맞아요. 줄기는 여기에요. 맞습니다. 뿌리, 뿌리. 맞습니다. 잊지 마세요.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전 뭐 봅시다. 네. 네. 오늘 실제로 궁금해요. 네. 여전히 그 포인트 드라이브 실력이 있는지 시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와! 그만 받자. 오, 받아 보니까 어때요? 좀 줄기가 느껴집니까? 예전 그 동영상에서 보던 줄기는 아니지만. 아니, 그래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드라이브 거시는 게 되게 좀 놀랍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, 사실은. 네. 이 정도의 줄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, 사실은. 네네.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연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연세? 연세다. 조상님 취급하시네요. 아, 솔직히 그냥 이 정도는 하실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워낙 포핸드 드라이브의 원조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예상꾼 아니었다. 저는 아무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얼마나 몇 톤짜리 그리고 계세요? 자, 그럼 유승미 씨 네? 줄기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네. 하이. 오이! 앉아자! 앉아! 오이! 와, 근데 소리가 다른데? 뭐야. 나갔어. 근데 줄기가 이제 저희도 느껴지네요. 느껴져요. 네. 소리가 별로 맞는 소리가. 뭐 공 줄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인정. 그리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또 볼 안 치다 보니까 볼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좀 범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범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